날씨 좋네. 날씨가 너무 좋네. 너무 좋다. 진짜 너무 좋다. 오늘 이런 날 데이트 나가니까 더 기분이 좋네. 나 오늘은 왠지 좀 숙소에 들어오기 싫을 것 같아. 오. 정근이 플러팅 잘해. 진짜 잘하는 것 같아. 정근이가 와 이쪽에서 네. 저희 끝판왕이에요. 정근 씨 좋은 게 딱 방향만 정해지면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리고 솔직하고. 네. 솔직해. 그리고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잖아. 멘트 하나하나가 다. 자존감 빡빡 올라가게. 그냥 그런 마음 있잖아. 좀 더 놀고 싶은 마음. 귀여워. 귀여워 진짜. 운전대 니한테 넘기면 안 될 것 같더라면. 난 어디 멀리 갈 수도 있어. 좋으면 못 참아, 표정에서. 너무 티나. 너 어제 우리 정보 공개했잖아, 마지막. 자녀 유무랑 난 사실 과거에 내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도 다 얘기했잖아. 너는 나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? 물어보고 싶은 거? 난 근데 또 그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하다. 그치? 응. 아무래도 맞지? 지극히 평범한 그냥 사람과 이렇게 화려한 화려한 사람이 나같이 그 평범한 이게 삶의 그 패턴을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가? 난 걱정이 그거지.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제 그냥 여기서 멈춰버리면 어쩌나. 그런 걱정이 있는 거지. 이제 얘기하네요. 충분히 근데 저런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. 근데 있잖아. 고민아. 다 똑같아. 너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. 보여주는 거에 익숙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맞다, 내가. 근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진짜 가진 게 없어, 고민아. 보여지는 것만 뭐가 있어 보이지? 나 지금 모아둔 돈도 많이 없어, 솔직하게. 너가 아마 더 많을걸, 훨씬? 그렇진 않을걸. 아니, 그렇지 않진 않을 것 같은데. 그냥 아무튼 나는 그런 걸 한번 맞춰보고 싶. 어떨지 한번 보고 싶다. 그냥 네가 내 삶에 들어왔을 때 그 너의 모습. 아, 이 사람이 편해 보이는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. 그래. 근데 나는 언제나 좋은 쪽으로 생각해. 될 거야.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나는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. 멋지다. 근데 나는 정말로 일이 아무리 힘들고 뭐 바쁘고 해도 주말에는 무조건 아이들 만나. 이게 나의 첫 번째 원칙이야. 주말에는 무조건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. 아 그렇구나. 그걸 네가 맞출 수 있어? 나는 그게 딱 정해져 있어. 나 절대 너 뭐 주말에 애기들 만나고 하는 거 절대 터치 안 함. 오히려 그거를 우선으로 해줬으면 좋겠고. 아 진짜? 진짜 뭐 내 가족도 소중하지만 그만큼 남의 가족도 소중하게 생각하거든. 야. 같이 만나 나중엔. 그럼 나중에 같이 만나겠지. 고민 씨 정도면 딸들도 잘생겼다. 그렇죠. 아저씨 화려하게 살 것 같은데 이러는 거 아니야? 화려하게 생겼다.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하다. 나는 내 삶에서 나는 효가 제일 중요하다.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? 잘해라. 어머니한테 잘해드려라. 나 사실 우리 엄마한테 여기 나온다는 말을 아직 못했어. 아니 안 했다며. 왜 안 했는데. 또 여기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하셨어? 내가 그게 너무 말하기가 조금 그래서 일단 그냥 떠봤거든. 엄마가 돌싱글을 보고 있을 때. 진짜? 애청자셨구나. 그래?
나도 이런 데 한번 나가볼까 이러니까 어 좋지 인기 많을까 엄마 막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근데 엄마한테 이제 얘기하면서 봐봐 여 파리 엄마 이렇게 애들 애 키우고 있지 난 엄마 나는 애도 없잖아 근데 애 딸린 여자가 내 좋다고 하면 엄마 애 딸린 여자가 내 좋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 엄마 뭐라 하냐 나 진짜 되게 충격받았거든. 야, 애 딸린 여자가 니 좋아하면 땡큐지. 니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자식이 생기는데. 어머님, 우리 엄마 그런 말 하는 거야. 야, 나도 저 생각인데. 정말? 예. 네. 내가 딱히 막 그 애를 가져야겠다 막 스트레스 없이도 애가 생긴 거잖아요. 어찌 생각하면 그것도 맞잖아요. 맞아요. 다 육아 다 힘들게 안 해도 아이가 생기는 건 축복이죠. 젊으면 모르겠는데 나이 먹어서는 정말 땡큐 감사할 따름이지. 어머님 멋지시네. 우리 엄마 그런 말 하는 거야. 나 그때 서른 났다 그때 우리 엄마 그런 말 해가지고 그래 나도 근데 그때서야 갑자기 맞네 이러면서 근데 중요한 건 애 딸린 여자가 너 좋다고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가 애 딸린 여자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야. 그렇지. 그래, 물론 나도 널 좋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래. 그래 결과적으로 그렇지. 그건 확실히 하자. 그래 짚고 넘어갈 건 넘어야지. 알겠습니다. 네. 이제 다 왔대.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.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? 아니 여기 뭔데? 뮤지엄? 와, 나무 이런 데도 있어? 아 미디어 아트, 아 이런 데 진짜 멋있어요. 와, 실사 같다. 와, 여기 좋네. MG들이 간 하플이구나. 어머 이쁘다. 와, 재밌겠다. 딸을 잘 리드할 수 있지? 좋아. 내가 널 리드해야 될 것 같아? 아니, 아니. 난 계단 잘 올라갈 수 있지? 오, 좋네, 분위기. 춥네. 큰일 났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 좋은데? 신기한데? 그치? 나 처음 한 번 이런데. 뭐야,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데야? 조심조심. 아, 이쪽 벌네. 오, 너무 멋있다. 네, 선생님 입어주실 건데 저희 지퍼 있는 쪽이 앞쪽이고 신발 벗고서 발부터 넣어서 착용해 주시면 돼요. 나 근데 이런 거 은근 되게 잘 어울려. 벌써 어울린다 근데. 그치? 걸그룹 같네. 걸그룹. 카라. 걸그룹이잖아요. 걸그룹이 진짜 나오네. 이쁘네. 예쁘지? 죽이네. 머리부터 이쁘지? 옷걸이가 좋네. 당연하지. 봄이나! 응. 아이, 귀여워. 아부야, 안녕. 나 내려간다. 옷이 귀여워. 아, 말하고 지금 다 찍어냈는데. 완전 무서워. 나 너무 소리 크게 지른 거 아니지? 진짜 너무 크게 질렀다. 빈말 안 해. 너무 크게 질렀다. 스케일 뭐야? 그네네. 아, 이렇게 움직이네. 오! 와, 장난 아니다. 이거 봐, 이거 봐. 와, 대박. 재밌겠다. 무섭게! 그래, 그네 많이 탈라야지. 내가 우리 조카 그네 진짜 잘 밀어주거든. 그래? 날 조카라고 생각하고. 재밌게 잘 타네. 어, 야! 나 지금 방금! 오! 좀 내려오니까 강이야! 거의 바이킹 아이가 지금. 와, 멋있다. 잘 탄다. 정명 씨 웃음소리가 약간 90년대 멜로드라마의 주인공 웃음소리. 너무 좋아요. 느낌.
근데 어. 가는 데마다 좀 약간 좋은 데 오는 것 같다. 어! 이거 뭐야? 갖고 싶어. 나 이런 거 놀이공원 가면 귀여울 것 같아. 이런 거 되게 좋아해. 나 되게 예쁘다. 미치겠네. 진짜. 나 이런 거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본 적 없단 말이야. 진짜야? 놀이동산 이런 거 안 쓴다, 이런 거 나. 잘 어울린다. 그거 신나네. 진짜야. 아, 저 그냥. 진짜 잘 어울린다고. 어? 진짜 예쁘다니까. 둘이 되게 행복할 것 같아, 데이트하면. 오빠 잘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? 귀여워. 이렇게 해야지, 이렇게. 우와! 우와! 아, 너무 장난 아닌데? 이야. 야, 이거 뭐야? 약간 뭔가 제3의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야. 몽환적인 느낌. 어, 뭔가 어디 우주의 어디 다른 공간? 시공간? 그치? 별똥별 떨어지는 거. 우와. 레이저쇼 같아. 와, 대박이다. 이런 데서 뽀뽀 한번 딱 해주면 좋겠다. 그렇지. 지금 키스타임인데? 너 발 몇이야? 260. 발 작네? 발 작다. 난 몇일 것 같아? 발이 좀 크네, 근데. 얼마 차이 나는 거야? 발 뽀뽀야? 발 뽀뽀? 지금 발로 뽀뽀하네. 아, 이게 40대 뽀뽀구나. 나도 발 뽀뽀는 처음 봐봐. 발 닿으면 약간 좀 어색하지 않아요? 근데 와. 아, 뭘 뽀뽀야? 발 뽀뽀라고. 발끼리 마주보는 거. 아, 몰라. 그만해. 아, 너 왜 무슨 말을 못해. 보민아, 너 이러면 진짜 내가 너무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잖아. 그치? 내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 적극적으로 변하는 수가 있거든. 갈 거야. 어떻게 보면 철로 가야 되나? 잘 어울려. 나 손 되게 차갑지? 응. 마음이 따뜻해서. 귀여워. 이게 태양이다, 태양. 오, 멋있다. 물 속으로 왔어. 바다 속이야. 너무 좋은데. 아, 이게 편하다, 이게. 빈백 편하지. 어. 내가 하나 보내줄게. 진짜? 이렇게 좋은 걸로 보내줄게. 넌 어떻게 아는데? 이거 있어, 집에? 집에 있냐고? 아니, 집이 없는데. 난 집이 없어. 나도 없어. 아, 둘 다 집이 없네. 응. 하우스포였네. 나는 되게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있거든, 우리 동네에. 근데 조금만 나오면 이제 살 수 있긴 있거든. 난 내가 살고 집이다. 싶은 집은 한 30억 하는 집인데. 나는 한 5억도 안 하는 집인데. 난 30억 무조건 벌 거야. 8년. 그러니까. 기다려줄 수 있겠어? 오. 8년 동안 그리 부자가 되는데 기다려야지. 와, 이게 사고의 전환이 그러니까. 다르네. 나 되게 성물이야. 난 애도 못 낳잖아. 자녀가 없으신 돌싱분은 재혼을 할 때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제가 과연 그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. 내 눈을 보고 얘기해. 근데 나는 약간 딩크거든. 그래? 응. 근데 만약에 아기가 생기면 어떡할 건데? 그건 하늘의 뜻이지. 그래? 응. 너무 먼 미래긴 한데.
고민이 아이는 없어도 된다라고 말을 해줘서 정명이 좀 마음을 놓은 것 같기는 해요. 네, 자신감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.